오빠 선생님 바빠? 네니요? 나랑 얘기 좀 해. 지금 몇 월이지? 3월이요. 지금 꺾게 알겠어. 아 20대 대통령 선거? 아니 꽃놀이야? 아 부모 쇼핑 종아리 보톡스. 아 선생님 저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전 진짜 안 맞아도 돼요. 너 말고 다. 하긴 선배님께서 맞으신 지가 1년쯤 되셨으니까 하실 때가 되긴 했죠. 봄에 맞으면 봄 여름 써먹고 초가을까지 얇은 다리 쌉 가능? 알아들었으면 빨리 준비해. 나 급해. 아 응급인가요? 우와 데스크, 데스크. 여기 진료실이다. 상황이 심각하다. 종아리 보톡스 200ml 준비봐라. 실제 상황이다. 야, 그만. 선배님 작년에 맞으신 거 어떠셨어요? 좋았어. 볼록했던 알이 많이 부드러워졌고 처음에는 알 쪽을 맞았고 8주 정도에 발목 쪽 근육이 좀 두꺼워져서 보상성 근육에도 맞았었어.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유지됐지. 제가 요즘 보니까 맞으신 지 1년째인데 아직까지도 맞기 전보다는 낫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작년에는 완전 헐크... 그래도 맞기 전보다 완전히 돌아오진 않더라고. 예전보다 라인 좋아졌어. 그럼 그냥 살아요. 그렇지, 넘치. 자는데? 고기 사줄게. 소? 돼지. 걸. 자, 하러 가시죠. 부. 자,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상황극이었고요. 봄은 종아리 보톡스, 승모근 보톡스의 계절이죠. 봄에 맞으면 2, 3주 후부터 줄기 시작해서 두 달 반 정도가 제일 작고 6개월까지도 유지되니까 봄, 여름, 초가을까지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주로 큰 알통이 줄어들면서 발목이나 종아리 바깥쪽의 보상 근육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울퉁불퉁해지거나 위쪽의 근육은 줄어들고 발목 쪽의 근육은 늘어나서 통짜다리, 아톰다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상 근육까지 포함한 보톡스 디자인이 필요해요. 또 두세 번에 나눠서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종아리 보톡스 효과와 부작용, 시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여러 번 올렸어요. 댓글에 링크로 달아둘게요. 여러분, 예뻐지세요. 안녕.